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정다운 다입니다. 영상으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방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정말 달들이 예뻐서 정말 예뻐서 이제 명절이에요. 오늘 딱 추석 명절인데요. 해피해피 추석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사했어야 되나? 해피해피 추석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차례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식구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있을 때 보셔요.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우리 쪼꼬미 다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구매하시라고 조그만 다육부터 해가지고 아주 묵은둥이 아이 이런 아이들 보세요. 엄청 예쁘죠? 루비도나도 있고 색깔 완전히 묵경이로 달궈진 것들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종 라운 보세요. 색깔 대박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가격도 너무 좋아요. 오늘 선물 같은 가격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추석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촬영을 하고 명절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정다운 다육이 달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포트에 심어도 아주 예쁜 짝짝이 달궈진 쪼꼬미 다육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풍성한 구생들까지 해서 아주 멋진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호리진인데 이거 선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들어지면 예쁜데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도 얼굴들이 다 둥글둥글 환엽이에요. 환엽이고 2두도 있고 3두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무조건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호리진 오늘의 추석 선물이 되겠습니다. 샬롯이 너무 이쁩니다. 샬롯 세상에 투명하게 빛깔을 내주는 레인보우 샬롯이에요. 레인보우 샬롯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2개 5,000원 레인보우 샬롯 사이즈는 이거는 9cm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와 이거 뭐 짝짝이 달궈져서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노랗게 빛깔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투명하게 색깔을 내고 있는 굳혀지고 있는 샬롯이 굉장히 통통한 입술을 가지고 있네요. 2개 5,000원 드립니다. 2개 하시면 5,000원 요거 하나 2개 하셔가지고 합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샬롯입니다.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건 아이스그린인데 완전 짝짝이 달고 너무 이쁩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이쁜 아이스그린 6,000원에 드립니다. 모두 3두로 되어 있네요. 와 색깔로 투명한 지금 핑크로 색깔이 나왔고 각진 입장으로 해서 100분이 올려져 있어서 아이스 다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냉장고에서 꺼내서 금방 내온 것처럼 꺼내온 아이스크림처럼 아주 달달한 느낌을 받는 그런 아이스크림인데요. 가격은 6,000원이고 모두 3두로 이렇게 달궈진 거예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아이스크림입니다. 조그만 포트에 가득 차게 심어 놓으시면 예쁠 것 같고요. 와 비나분에 요거 심어 놓으세요. 옛날 다육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휴고라는 품종이에요. 여기는 4,000원에 드립니다. 4,000원 휴고 2두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3개밖에 안 보이지만 더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고는 휴밀리스의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맑은 빛감을 가지고 있는 휴고입니다. 4,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체리세도입니다. 체리색으로 진하게 물을 들여주고 이렇게 동글동글 통통하게 색깔을 내주는 체리세도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2두로 되어 있고요.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군색 자구들게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없는 것도 없는 건 없네요. 3두로 되어 있는 수영도 있습니다. 체리색으로 요거 지금 가장 예쁘게 색이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진하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바뀌어줄 거예요. 약간 길쭉한 입성도 있는데요. 요거 다 짧아질 겁니다. 이렇게 짧아지면서 짙은 체리색,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체리색도 군색이에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라파엘입니다. 가격 6,000원입니다. 와 이거 각진 입장 보세요. 진한 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이 다 나왔고요. 군색이고요. 2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2두로 되어 있는 이거는 라파엘이에요. 라파엘이고요. 6,000원입니다. 6,000원 사이즈는 이것도 6cm 포트인데 아주 짱짱이 달궈졌어요. 애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굳혀진 아이고요. 빛감도 진한 보라색으로 더 이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라파엘입니다.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모네모네라는 품종 4,000원, 3개 만원에 드립니다. 와 이것도 지금 라인이 진한 완전 그 추비바니의 그런 진한 보라색의 라인을 갖고 있는데 빛감은 얘가 더 진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한 개는 4,000원이고 3개 만원이에요. 3개 정도 데려가셔서 합식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백분감이 살짝 있긴 한데 나중에 달궈지면은 얘가
어떻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달궈진 거 보니까 진한 보라색 라인이 특징이고 6cm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니분해 식재를 하시면 맞는 그런 아이. 하나는 4,000원 모네모네고요. 세 개 하시면 만 원에 드립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모네모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군생이에요.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카렌이라는 분. 카렌 너무 이쁘잖아요. 달궈지면 와, 이게 풍성한 군생이네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얘는 4,0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빨간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라인이 있고 풍성해요. 이렇게 군생 자고만은 아이 보셨어요? 4,000원이에요. 색깔 나오면 이 카렌은 진한 빨간색의 라인이 독특하고요. 노란색 입장색으로 나오잖아요. 환상이죠. 이것도 샘플이 사진이 있으려나? 있을 거예요. 너무 이쁜 아이. 매력 쩌는 아이. 지금보다는 완전히 다 라인이 빨갛게 나오면서 빛깔 입장색은 노랗게 될 거고요. 카렌입니다. 흑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흑기사는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0원 흑기사. 흑기사 4,000원,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흑기사고요. 현재는 지금 연한 보라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얘는 전체 다 막 블랙으로 바뀌어요. 블랙. 그래서 흑기사라는 이름이에요.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2두로 되어 있거든요. 흑기사입니다. 가격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흑기사입니다. 6cm 포트에 있습니다. 이건 스타젤리. 스타젤리가 요새 핫하더라고요. 밑에도 자고 나왔고 가운데가 완전 젤리가 되어 있는 이 아이. 스타젤리 8,000원인데요. 와, 이거는 젤리가 가운데 부터 해서 젤리가 되면서 색깔이 완전 찐 보라색으로 나오잖아요. 젤리 부분이 완전 찐 보라색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어지는 건데 이것도 물들어지면 완전 대박이고요. 이것도 아주 둥글둥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쪽에 젤리화가 된 이 아이는 스타 젤리예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얼굴 하나 큰 아이가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외두로 되어 있는 거. 달궈지지 않은 것도. 근데 이거 지금 다 작게 달궈졌거든요. 그런데 8,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지금 자구도 이렇게 내고 있어요. 묵은둥이고요. 요거는 스타 젤리, 젤리화가 되는 아이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젤리되는 아이. 와, 이 아이 입속 보세요. 가운데가 완전히 젤리가 되고 있죠. 얘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얘도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거든요. 와, 이 젤리된 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다. 이거 보세요. 와. 이러면서 색깔을 이제 진하게 지금 처음에 보니까 같은 품종인데 색깔이 좀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진하게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쪽이 젤리가 되고 있고요. 6cm 포트지만 훨씬 크죠, 애들이. 이거는 헤레이스라는 품종이고요. 6,000원에 여러분 선물 같은 가격 정말 싸게 지금 오늘 최저 가격으로 해드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보라색이 진하게 물드는 이런 아이들 묵은둥인데 6,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데려가셔서 화분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오 하트라는 품종인데요. 얘도 군생이에요. 군생. 와, 이것도 가운데 보세요. 투명하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손톱 끝이 살짝 올려져 있고요. 보라색으로 얘는 빛깔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와, 리오 하트 너무 귀여워요. 작은 거 좋아하시면 이런 것도 다 지금 오늘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게 완전 다 이뻐요. 묵은둥이 작게 달궈진 거라서 화분 좀 작은 거 좋아하시고 작은 달기 좋아하시면 이걸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생이고요.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리오 하트라는 아이고요. 4,000원입니다. 프리마베라. 프리마베라예요. 가격은 4,000원인데 이 아이도 짝짝이 달궈졌어요. 군생이. 야, 이렇게 이쁜데 세상에나. 이거 보세요. 목대는 완전 굵은 목대가 있고요. 각이 지면서 끝에 손톱이 완전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3두 군색 작게 달궈진 거고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4,000원. 이렇게 달궈져 짝짝이 달궈져서 너무 이뻐요. 예.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프리마베라. 프리마베라라는 품종이고요. 너무 이쁜 요 아이를 여러분 오늘 들어가시면 4,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프리마베라입니다. 다 이뻐요. 다 이쁘죠. 여러분 보세요. 다 군색이고요. 빨간색이 지금 피멍으로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마베라이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들었다 놨다 했는데 오렌지 샤벳이에요. 오렌지 빛으로 색깔을 붉게 들어주는 거고요. 지금 군생이고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도 4,000원이네. 와, 이 아이 4,000원이네요. 너무 이쁘네요. 자, 이렇게 작게 달궈진 거 대박입니다. 이렇게 지금 작게 달궈지면서 묵은둥이들을 4,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큰 거 키우시기 이렇게 작게 달고 큰 거를 작게 달궈내기시기가 힘들어요. 큰 거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묵둥이가 되기까지 아니면은 빛깔이 나오기까지. 그런데 작은 거는 화분이
작게 쓰고 또 애들이 작기 때문에 금방 빛깔을 낼 수 있고 금방 애들이 굳혀지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 키우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특히 자리가 좁은 데서 멋진 빛깔을 빨리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오렌지 샤벳인데 완전 거의 다 얘도 달궈져가지고 색깔이 지금 보라색으로 나왔어요. 밝은 오렌지 색으로 나온다는 이 아이는 오렌지 샤벳이라는 품종이고요. 여러분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빌레가 이렇게 짱짱이 달궈졌어요. 와, 아마빌레 너무 이쁘다. 얘가 오래 키우면 핑크색으로 아주 짱짱이 나오잖아요. 와, 지금 라인만 핑크색인데 입장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바뀌어주고 있고요. 아주 통통한 입성이고요. 사이즈는 한 8cm 나올 것 같아요. 요건 아마빌레 묵은둥입니다. 요것도 아주 단정한 수영이 너무 멋지네요. 요거 4,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죠? 진짜 선물 같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짱짱이 달궈진 아마빌레를 여러분 4,000원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인데요. 와, 이런 아이 품으셔서 행복하게 힐링하시고 분갈이 화분 비나분을 채워주시면 정말 그것도 힐링이죠.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노즈가 아주 땡땡한 뚱땡이 파이노즈예요. 와, 이것도 가운데가 진한 젤리색으로 젤리로 흑장미색으로 나지는 거고요. 5,000원이요, 5,000원. 사이즈는 이것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 완전 달궈진 거고, 통통한 화잡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앙떼떼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주 둥글둥글 화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노즈가 끝에 입성이 약간 뾰족한데 얘는 아주 둥둥둥둥해요. 동글동글하면서. 와, 이런 거는 지금 그래도 구품적인데 요거는 여러분 데려가시면 완전 득템일 것 같아요. 앙떼떼라고 나가면요 훨씬 더 가격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묵은둥이 파이노즈입니다. 팅커벨입니다. 팅커벨. 오, 팅커벨. 목대 있는 묵둥이 팅커벨. 핑크색으로 빛감이 나오고요. 와, 요거 보시면 둘, 넷, 여섯, 육두 이상으로 되어지고요. 보여지고 5,000원이에요. 5,000원. 와, 5,000원입니다. 얘도 작게 아주 가득 채워서 입구가 좁은 롱분이나 입구가 좁은 화분, 통통한 분 그런 부분에 심어 놓으시면 너무 멋지거든요. 나중에 핑크색으로 아주 땡글땡글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입성을 보여주고 있는 팅커벨. 핑크빛으로 지금 돌고 있고요.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이즈 10cm가 넘습니다. 이건 해돋이입니다. 해돋이도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완전 밝은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올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레드안타지아나 핑크플로라 빛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는 8cm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가격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오, 좋습니다. 이거는 해돋이예요. 이거는 이거는 실로앙스. 실로앙스 입성 보세요. 완전 동글동글 모아져가지고, 와, 수염도 너무 멋있고요. 얘는 4,000원이래요. 와, 아주 단단합니다. 땡글땡글하고요. 수영이 어쩜 이렇게 공처럼 안쪽으로 말려있을까요? 실루앙스가. 너무 이쁘죠? 핑크색의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녹빛의 입성으로 이제 밝게 내줄 아이고요. 단수 좋고 수영 멋지고 아주 동굴 수영이 아주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전체 사이즈 한 7cm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앙스입니다. 4,000원 너무 예쁩니다. 신디입니다. 신디도 4,000원에 드립니다. 가운데가 완전 젤리화가 되는 아이잖아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와 보이고요. 요거 신디 손톱 길이가 있으면서 까맣게 나중에 바뀌고요. 안쪽이 골드, 가장자리는 보라로 해서 투톤으로 색깔을 내주고 안쪽에는 젤리화가 되는 아이예요. 신디 사이즈는 한 7, 8cm 정도 보이고요. 4,000원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리스토프라는 아이예요. 입성은 노란색이고 핑크로 라인을 타고 있고 군생이고요. 묵은둥이고 이것도 9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군생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크리스토프입니다. 크리스토프 여기 써있죠. 여기 보시면 입성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묵은둥이에요. 오래된 묵은둥이고 금방 색이 이제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내줄 거고 군생으로 되어 있는 이 크리스토프는 7,000원입니다. 이거는 뮬리예요. 뮬리고 얘도 묵은 아이고요. 얘도 7,000원에 드려요. 7,000원 뮬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 자구가 있고요. 얘도 이제 빨갛게 색깔 너무 예쁘죠.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빨갛게 돼주는 거거든요. 뮬리 군색 묵둥이고요. 요거는 7,000원입니다. 이것도 7,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뽀에 백분이 있는 코코젤이라는 품종이에요. 코코젠. 오, 완전히 보라색 빛감이고요. 양쪽은 10cm 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요거 이두 됐고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고 뽀얀 백분감도 있어요. 하얗 좀 보세요. 하얗. 굉장히 오래된 아이 같고 사이즈가 큼직큼직합니다. 이두로 되어 있어요. 백분감이 여러분 보이시죠? 백분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빛감을 맑게
나중에 바뀌어질 것 같고요. 요거 가격 7,000원이래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소형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긴 2두로 되어 있는 쌍두 코코젠이고요. 7,000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얘도 목대, 굵은 목대고 지금 현재 잎성 아주 동글동글 꽃잎처럼 되어 있는데 풍성하죠? 5두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달고 나면 이제 핑크 노랑으로 색깔이 바뀌죠. 잎성은 완전히 꽃잎 잎성으로 동글동글한 잎성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사탕이 너무 이쁩니다. 세상. 야, 알사탕 좀 보세요. 사이즈 너무 곱고 나중에 핑크색으로 빛깔 다 나올 거고요. 투명한 노란과 핑크로 색깔 내주는, 아우 세상에, 수염 너무 멋있어요. 가격은 8,000원에 들고 있습니다. 밥이 아주 엄청 풍성합니다. 대박. 다 이뻐요, 다 이뻐.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알사탕이. 너무 이쁩니다. 대박. 이거는 강추. 완전 동글동글합니다. 아우, 수염도 멋지고요. 철화 목대가 약간 생얼로 풀린 것처럼 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네. 아주 깔끔하고 건강하고요. 알사탕이 다 멋집니다. 수염은 다 똑같진 않지만, 이런 수염도 있고,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어우. 자, 요것도 너무 이쁘다. 목대에 완전 묵지라가 다 돼 있어요. 애기 아니에요. 달궈져가지고 목대 보시면 이렇게 묵지라가 다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이렇게 8,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 와, 목대 보세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 군생이고요. 얘는 크게,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것도 9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아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입장은 이제 맑게 노란색으로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도톰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바닐라비스 군생입니다. 군생이고요.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바닐라비스예요. 이거는 하트 이모션이라는 품종, 6,000원에 드립니다. 뽀얀 백분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라색으로 살짝 빛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색깔을 숨기죠. 백분 밑에 이 아이는 보라색의 빛감으로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색깔이 예뻐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라색 아래쪽에 숨어있죠. 백분 속에 하트 이모션이라는 품종이고 6,000원이에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옵니다. 100분 있는 다육들 좋아하시면 이것도 제가 많이 보지 못한 품종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셔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트 이모션이라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2,000원. 둘레 다섯 개, 5두, 5두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와, 아주 땡글땡글 아주 짱짱합니다. 레드벨벳이 세상에. 가운데 부분이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들어지는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얼굴 두수도 지금 이렇게 좋고 굉장히 오랫동안 달궈진 거예요, 이거. 가을 되면 안쪽에 보라색 진하게 젤리되고 입자색은 핑크색으로 바뀌어주는 아이인데요. 얼굴이요, 모두 두수가 너무 좋아요. 외두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두수가 좋은 군생이에요. 둘레 다섯, 5두 이상이죠? 요거 12,000원에 드립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레드벨벳 군생이었습니다. 이거는 코코입니다. 코코, 블랙코코. 2두로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블랙코코 가운데가 완전 젤리되어 있고요. 입성은 동그란데 끝에 부분이 까맣게 점을 찍어지듯 물듦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기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수영은 기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건 완전 블랙 깜둥이가 다 됐네. 자, 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고 다 이렇게 가운데부터 까만 젤리가 되는 환엽을 가진 이 아이는 블랙코코예요. 블랙코코 2두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만원에 준비되어 있고 얼굴 사이즈는 8cm, 9cm, 10cm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두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각 하나가 한 10cm 정도 보시면 돼요. 섭세슬리스 금입니다. 이거는 6,000원에 드립니다. 군생입니다. 군생, 섭세슬리스 금, 군생 이렇게 3두로 되어 있고 얘도 완전 여기서 짱짱하게 달궈진 거예요. 묵은둥이고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으면서 구두나이 3두로 되어 있는 석세슬리스금 3두짜리 군생을 여러분 6,000원이란 가격에 목대가 있고 묵은둥이입니다. 가을 되면 핑크핑크 보라색으로 연하게 나올 거고요. 6,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환엽 왈츠예요. 왈츠, 환엽 왈츠고 어우, 완전히 입성 보세요.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예쁩니다. 가격 이게 7,000원이래요. 창보다도 더 고급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이라고 해도 되나? 입성 보세요. 와, 환엽 왈츠고 7,000원이고 아주 동그라면서 단엽, 짧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입성을 색깔을 보니까 핑크로 바뀌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세요. 뒤에 핑크죠? 핑크로 진하게 이제 들어올 것 같고요. 손톱 끝은 뾰족하게 있으면서 더 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들어지면 완전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가운데 땡글땡글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각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000원입니다.
이건 앨리스예요. 앨리스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 하엽이 정말 많다는 거는 목대가 엄청 굵어요. 근데 이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6,000원밖에 안 해요. 앨리스가 가격이 좀 있는 품종이거든. 목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목대가 장난 아니죠. 엄청 꿀목대고 보라색 빛감으로 해서 색깔이 들어오고 있고 2두로 되어 있고 목대가 굵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나중에 목대에서 자고 생기면 더 풍성한 군색으로 가죠. 요거 얼굴 하나만 8cm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개 얼굴 이렇게 되어 있어. 다 2두로 되어 있거든요. 앨리스 군색입니다. 앨리스 군색 6,000원 가격,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에스페로라는 품종. 가운데가 젤리. 완전 젤리에 젤리. 젤리고 손톱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요. 둥글둥글 한엽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도 가운데 부분 보세요. 완벽하게 젤리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이제 점차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퍼질 거고요. 사이즈는 한 10cm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5,000원에 드린대요. 와, 이것도 가성비 짱인데? 이거 완전 좋은데요? 5,000원이에요. 에스페로 젤리다육이 있거든요. 젤리다육 5,000원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든 섀도우입니다. 골든 섀도우 가격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2두 얼굴로 되어 있고요. 보라색으로 색깔 나오면 이것도 이쁘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줄처럼 선이 나타나는 게 또 특징이라 할 수 있고 큰 군색들은 가격이 또 어마무시하게 높죠. 요거 목질화가 되어 있는 묵은뚱이 2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골든 섀도우 살짝 백분감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핏줄 피멍으로 다시 물듦이 오면서 그러니까 진하게 보라색으로 가는 아이예요. 골든 섀도우는 약간 노숙 현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군색이고요. 이것도 9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훨씬 크죠, 애들이. 요거는 7,000원에 드립니다. 7,000원. 라인은 이렇게 핑크 라인을 타고 있고요. 입장색은 옥빛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요 실루엣 군색이에요. 실루엣 군색. 오, 이쁩니다. 7,000원에 드립니다. 세상, 오늘 정다운에서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것도 아시겠죠?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그리고 어린 아이기가 아니라 묵은두기로 해서 7,000원. 이렇게 실루엣을 한 외두도 아니고 군색인데 7,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루엣이었습니다. 에오스라는 신상아이예요. 얘도 색깔이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고 얼굴이 둘레 가운데 오래 키우니까 얘도 약간 투명한 젤리처럼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수영이 완전히 뭐 동글동글한 수영이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나와 보이고요. 진한 보라색이나 빨간색으로 갈 애기 에오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가격은 12,000원. 이두도 12,000원, 외두도 12,000원 같은 가격에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 보시기에 백야나 뭐 이런 산페인 종류라고 보실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얘가 입성이 좀 작으면서 입장 수도 좀 많고 색깔은 더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좀 달라요. 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다르게 빛깔과 수영이 된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는 에오스라는 품종이고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백분감도 살짝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알바니가 색깔이 완전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2두로 되어 있어요. 2두.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이거는 알바니예요. 알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죠. 알바니 2두로 군색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9cm 보트에 가득 차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달궈져서 나왔어요. 색깔이 지금 붉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요. 알바니입니다. 알바니 군색.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바니였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알바니 10,000원입니다. 헤라입니다. 헤라는 8,000원. 헤라는 8,000원에 드립니다. 목대는 굵목대, 굵은 목질화가 되어 있는 목대고 3두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보라색으로 색깔 백분감과 함께 나와주고요. 입성은 땡글땡글하게 바뀌어주는 아이고요. 물 좋아하더라고요. 가을 되면 물 많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입성이 색깔이 투명하면서 좀 밝은 색으로 나오거든요. 백분감이 있어서 맑게 투명하게 비춰지는 그런 아이예요.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종 라온이에요. 원종 라온. 와, 색깔 너무 이쁘네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이 되어 있는 자연 군색이고요. 아우, 색깔 너무 이뻐. 원종 라온이 작은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건 많이 못 봤거든요. 와,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얼굴 하나만 10cm 나올 것 같아요. 두 개 얼굴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이게 10,000원이래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너무 이뻐요. 완전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것도 꼭 하나씩 챙겨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색깔 보세요. 원종 라온 큰 사이즈예요.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큰 사이즈입니다. 큰 버전의 원종 라온이고요. 백분감과 함께 핑크색이 나온 요 얼굴 색깔이 진짜 환상이네요. 완전 최고입니다.
이건 만 원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옐로우 멜로우도 세상에 이것도 색깔 노란색으로 나왔는데 얘는 이제 핑크색으로 바뀔 거예요. 노란과 핑크 이두로 되어 있는 거고요. 목대 굉장히 굵은 묵둥이 이두 수형으로 되어요. 찐 목대가 좀 살짝 올려진 옐로우 멜로우 5,000원이래요. 이거 5,000원 가격 좋네요. 5,000원입니다. 자연 군생 같은 커팅이고요. 자 옐로우 얼굴 사이즈가 이게 8cm, 이건 한 7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얼굴도 큼직큼직하니 너무 멋집니다.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멜로우 색깔 나오면 너무 이쁘죠. 이것도 핑크, 노랑 뭐 여러 가지 색깔 내주는 아이고요. 동그란 입성이고요. 옐로우 멜로우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크림선. 와, 얘도 100분 가면 크림선. 같은 100번이 올려도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있어요. 얘는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얼굴 사이즈는 10cm가 넘고요. 두 개 얼굴로 되어 있는 크림선. 백분감이 장난한 게 얘도 많이 올라주는 아이예요. 가격은 만 원이거든요. 백분을 좋아하시는 백분 다육을 좋아하시는 우리 다육맘들께서는 크립선도 한두 개씩 품었을 텐데요. 이번 여름에 건강하실까요?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여름하고 좀 강하던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크림선입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사이즈 큽니다. 이거는 홍등입니다. 홍등. 홍등도 와 12-13cm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은 6,000원이래요. 이게 대박이죠. 6,000원. 다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다 12-13cm, 12cm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홍등입니다. 외두로 되어 있고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묵은둥이 아가예요. 홍등도 애기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 이렇게 피먹으로 해서 진하게 젤리처럼 펄감이 있죠. 얘도 젤리처럼 오래 키우면 돼요. 젤리처럼 돼요. 돼요. 오래 키우면 가운데 아주 투명한 장미, 흑장미 색깔을 내는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6,000원에 12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다. 12cm 되는 얼굴로 보여집니다. 이건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루돌프는 3두로 되어 있어요. 목대가 긴 수형이에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 아이도 보라색 진하게 물들어주고 짤뚱하게 바뀌어주는 너무 예쁜 아이. 보라색 그게 매력이죠. 피망으로 지금 빛깔을 내고 있고 사이즈도 좋아요. 중사이즈고요.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9,000원. 와 목대 보세요. 좋죠. 루돌프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오면 환상이고요. 이 아이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는 루돌프 3두로 되어 있습니다. 9,000원에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알바니 3두. 아까는 2두였잖아요. 얘는 3두. 아까는 2두짜리 어딨냐. 이거 알바니잖아요. 얘 같은 알바니예요. 얘는 2두였고 2두는 만원이었나요? 예, 만원이었고 얘는 3두짜리 그리고 더 묵은 아이, 굳혀진 아이예요. 굳혀진 아이고 가격 2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2,000원 알바니. 목대가 뭐 아주 실합니다. 알바니 군색 이런 군색 많이 못 보셨죠? 이렇게 풍성한 3두 군색으로 묵은 아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2,000원이고요. 이거는 나나 후쿠미니. 풍성합니다. 얘도 완전 묵은 아이예요. 사이즈 전체 사이즈 15cm 나오고요. 하엽 정리해서 심어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핑크색으로 이제 봉오리처럼 송알송알 봉오리처럼 공처럼 이렇게 말리면서 굳혀지죠. 아우 수영은 중사이즈예요. 가격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나 후쿠미니도 이렇게 풍성한 군색 묵은 아이를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사이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는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 루비도나가 색깔이 찐 핑크의 색깔을 보여주고요.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이두로 되어 있고 묵은둥이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와, 자연군색이네요. 예, 색깔 보세요. 아주 진한 색깔이 완전히 대박이네요. 와, 이렇게 멋진 빛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루비도나 1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모르타예요. 모르타. 모르타도 진한 보라색 라인과 물듬이 있고요. 풍성한 군색 12cm 보트에 있고요. 얼굴은 사두도 있고 여기 보시면 더 자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있어요. 요 색깔 지금 보라색 진한 색깔 나온 거 보이시죠? 요 색깔로 해서 짤뚱하게 바뀔 거고 통통해질 거예요. 모르타하고 14,000원이거든요. 12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중품 사이즈의 묵은둥이와가 달궈진 아이고요. 요거는 14,000원 모르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홍진 루돌프 교배종이에요. 1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색깔 보니 짤뚱한 입성이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색깔 바뀌고 있는데 루돌프 교배종 홍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색깔은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진하게 갈 것 같기도 하고 루돌프 색깔이 그렇잖아요. 가운데 점을 딱 찍었는데 와 군생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14cm 보트거든요.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중품 사이즈 묵은둥이 잘 달궈진 아이고요. 홍진이라는 아이예요. 색깔은 뱀바디스처럼 약간 그 우애가 각이졌는데 이게 동글동 공처럼 얘도 동그랗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끝에 각이 져 있어서 안쪽에 또 젤리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네요. 이거는 홍진이라는 루돌프 교배종이라는 아이예요. 홍진이고요. 이름은 가격 14,000원입니다.
에스메랄다가 좀 돼 있어요. 군생입니다. 군생. 철화로 첫째로 철화로 있던 아이가 군생 얼굴 두술 그렇게 많은 거 보니까 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즈도 좋고 중품이고 묵은둥이고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를 15,000원을 드립니다. 다 철화 목대인데 풀렸어요. 색깔이 지금 핑크색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색깔 내면서 안쪽으로 얘도 동글동글하게 바뀌고 색깔 나오기 시작하면 얘도 너무 멋져요. 노란색과 함께 핑크나 또 주황 빨강으로도 바뀌고 그렇더라고요. 중품이에요. 묵은둥이고 15,000원입니다. 나는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원종 팝피스 로즈 철화. 와, 색깔도 보세요. 목대는 철화 목대고요. 사이즈는 20cm 가까이 되고요. 27,000원입니다. 와, 색깔 너무 이쁘죠? 약간의 프릴감이 있는 끝에 입성 보면 약간의 프릴감이 있는 아이예요. 이건 중사이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피스 로즈처럼 완전히 빨갛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27,000원입니다. 27,000원 원종 파피스 로즈 철화이고요. 이거는 레드 안타지아 아닐까? 체리 안타지아네요. 17,000원입니다. 17,000원 체리 한타지아.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체리색으로 진하게 내주는 아이예요. 입성은 한타지아 입성은 동글동글하게 바뀔 거고요. 체리색 핑크 플로라의 빛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완전 짱짝이 달궈진 아이고요.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이거는 파트리라는 품종인데 얘는 18,000원. 파트리. 아, 이렇게 달궈지네요. 파트리가 멋지죠?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고 있고요. 완전히 달궈져가지고 색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이쁘고요. 백분감이 있으면서 얼굴은 사드로 되어 있는 이런 얼굴인데 두 개밖에 없어요. 가격은 18,000원. 파트리 묵둥이 군색입니다. 1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큐비크러스티 금 철화예요. 18,000원. 금. 목대도 좋고요.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요. 수영은 이런 수영.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수영 이런 수영도 있고요. 사이즈는 중사이즈. 중사이즈 이거는 큐비크러스티금 철화입니다. 가격 18,000원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이런 것도 금도 예쁘게 들어갔죠. 예뻐요. 금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네요. 근데 가격 이렇게 좋아요? 가격 상당했었는데 18,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 예쁩니다. 큐비크러스티금. 이거는 18,000원 철화예요. 철화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큐비크러스티금 철화 중사이즈입니다. 이거는 핑크 크루스. 대품이에요, 대품. 이게 17,000원 밖에 안 한대요. 와, 이거 쌉니다. 이것도.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고요. 자구가 지금 4개, 막 대품이에요, 이거는. 목대는 엄청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있고,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핑크 크루 대품입니다. 대품. 가격 17,000원 밖에 안 해요. 와, 이거 저 핑크색 좋아하시면 이거 하세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는 핑크 크루 17,000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핑크 크루 대품 군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다운 다이에게서 준비해 주시는 추석 선물 같은 가격으로 추석 당일날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명절에 이제 가족들과 지인분들과 이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시고 나누의 시간 되시면 이거 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명절 지나고 이제 연휴 끝나고 난 후부터 발송이 될 거고요. 5만 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오늘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현아다육 채널 알람 뜨시면 구독 알람 해놓으셨으면 알람 뜨면 바로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면요 득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이번은 영상으로 추석 당일이라 영상으로 여러분께 판매할 수 있는 다육들을 보여드렸는데 라방으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날 오후 1시에 화분이랑 또 식재된 다육들도 저렴하게 라방 판매도 하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득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해피 추석 되세요.